네, 요즘 정치권은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특별검사제를 놓고 치열하게 강대강 대치를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네, 새누리당은 특위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무조건 특검이라는 얘기입니다. 충남대 김종래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좀 특검제 이거 특위 네. 좀 시원하게 좀 정리를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자, 지금 특검제 특위 때문에 아주 양장이 난리가 났는데 네. 이 상황을 지금 먼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됩니까? 원하는 것들이 조금씩 달라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면은 여당이 원하는 건 막연하게 이런 정쟁하지 말고 민생으로 하자. 예. 예산안 통과시키고 국회 관련 법안 통과시키자는 그러니까 좀 맞는 얘기이면서 막연한 얘기고 예. 야당이 요구하는 거는 한 세 가지로 압축이 돼 있었죠. 조금 더 붙일 수 있지만 네. 첫째, 국정원 개혁 특위를 국회에 만들자. 예. 두 번째, 국가기관이 대선 개입, 그러니까 국정원이든 사이버사령부든 거기에 댓글을 달았든 트위터든 유출이든 전반적인 거는 검찰 수사를 못 믿겠으니 특검으로 하자. 그렇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와 관련된 걸로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 해임해라. 남재준 국정원장, 황교안 법무장관,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이미 저 중앙지검장은 이제 사의를 표명했기 때문에 예. 기타 등등 한다면 굳이 한다면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 네, 후보자가 사퇴하면 네. 황찬영 감사원장 임명 동의안을 한다든가 이것도 하여튼 민주당으로서는 요구는 요구입니다. 네, 그렇죠. 근데 요 문제는 먼저 말씀드리면은 네. 그 좀 저속한 표현이지만 뭐 끼어 팔기도 아니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네, 네, 내가 무슨 뭐 뉴스 보도 안 할 테니까 이거 광고 내달라든가 뭐 이런 식이 되니까 네. 좀 말이 좀 그건 좀 어색하고 네. 막 오죽하면 저런 얘기 하겠냐마는 다만 이제 그 얘기 빼고 해임안이라는 건 자기네들이 냈으니까 이 민주당 요구대로 새누리당에 무조건 지지할 수는 없는 거고 그냥 표로 하면 되는 거니까 이제 특위는 받아들이기로 했고 국정원 개혁 특위는 국회가 그렇죠, 예. 남은 게 뭡니까? 특검 하나 특검, 남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특검 문제는 결국은 그 특검 하나 남은 건데 예. 서로 간에 정말로 물러설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거죠. 겉으로 예. 내세우는 논리도 있고 명분도 있고 다 일리가 있지만 예. 그것 이외에 민주당이 저렇게 절박하게 집요하게 적극적으로 특검을 요구하는 데는 또 다른 정치적인 말하자면 배경, 속사정이라고 할까. 더 좀 네. 험악하게 표현한 노림수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민주당이 그렇게 특검 하는 그 배경이 뭡니까?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건 다 이제 표결로 한다든가 된다고 치고 특검이라고 볼 경우. 네, 그렇죠. 네. 한 서너 가지가 되는데 첫째는. 서너 가지가 됩니까? 네. 김한길 현재 대표의 리더십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특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검찰 수사가 그동안. 예. 공정하지 못하게 해왔다는 징후가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다는 전제 아래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특별검사제를 도입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주장은 원래 당연하게 친노가 먼저 강경하게 주장을 했겠지만은 지금은 이제 그 친노 수준을 넘어서서 비노 의원들까지도 여기에 한 묶음이 돼 있다 그런 얘기죠. 예. 그런데 이거를 네. 안 하면 김한길 대표로서나 전병원 원 대표로 입장에서 볼 때는 당내 말하자면 리더십이 이제 그냥 와르르 손해를 보는 그런 일이 생기게 우선 당내 사정에서 제각되고 예. 어디나 보면은 왜 밖으로 싸우는 거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부 사정이 많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여태끼리 싸우는 것도 보면 가만히 들여다보면 부부 싸움에서 벌어진 것도 있다든지 전쟁도 예. 그렇고 내부 사정 때문에 예. 두 번째는 안철수 의원과의 연대 관계나 연합 관계나 협력 관계입니다. 예. 안철수 의원이 특검을 주장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주당으로서는 말하자면 선수를 뺏겼다고나 할까 이렇게 된 겁니다. 예. 그것이 모티브가 돼서 이른바 신야권 연대처럼 제약까지 잡히는 단체가 됐는데 예. 아니 여기서 민주당이 특검을 새누리당 요구대로 그거 없었던 걸로 하자고 예. 하면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 볼 때는 민주당하고 협력을 뭐 무슨 연합공천이나 지방선거를 떠나서 협력을 할 근거가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가뜩이나 야권이 뭐 그렇게 지지 세력이 많은 것도 아닐 텐데 그렇죠. 안철수 세력하고 분리가 되면은 민주당으로서는 더 어려워지니까 어쨌거나 내년 지방선거까지 안철수 의원 쪽하고 예. 합당까지는 안 하더라도 예. 연대 협력 제휴 관계를 끌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일종의 붙잡아두는 뭐 요소가 된다고 할까 이게 되겠죠. 그렇군. 근데 이제 문제를 보면 민주당이 요구하는 특검의 가장 핵심은 네.
그 유출 문제. 네. 그 유출 문제에 관해서 서상기 의원이나 뭐 김무성 의원이나 여기에 대해서 검찰의 조사를 믿지 못하니까 특검하겠다. 여기에 포커스가 맞춘 거 아닙니까? 지금은 그렇지도 않죠. 아, 왜 그러냐면 네. 오늘 아침 언론에도 보도됐습니다만은 국정원에서 나오는 이 트위터가 100만 건 이상이 나왔지 않습니까? 또 나왔죠. 새로운 네. 상황이 나와서 이미 공소장 변경을 한번 했는데 또 할 상황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는 가장 핵심이지만은 예. 그것만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국가기관이 대선 개입 의혹에 관한 예. 그러니까 거기에는 유출도 있을 것이고 댓글도 있을 것이고 사이버 사령부도 있는 거 그걸 전반적으로 특검을 하자는 거죠. 아. 게다가 예. 문재인 의원이 이제 그 말썽 많았던 자기가 다 감수해서 국가기록원에다가 이관했다는 것이 이관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서 유감이라는 입장을 표명하게 되면 예. 친노 입장에서는 말하자면 국민에 대한 약간의 부담을 어느 정도 유감이라고 표현할지 지난번처럼 기록물은 멀쩡하게 잘 있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또한 덜기 때문에 이건 특검을 하자는 얘기가 될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특검이 진행이 되면 예. 아까 이제 두 가지 이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이제 리더십 문제하고 안철수 의원 간의 문제. 특검이라는 걸 한번 하면은 36시간에 끝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석 달, 두 달 이렇게 끌어요. 네, 그럼 내년 네. 대통령 선거, 아니, 지방선거까지 쭉 끌고 나갈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방선거에서 이 야당이 여당을 공격하거나 자기네들의 존재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사실은 그보다 더 큰 노림수가 있습니다. 아, 또 노림수. 여권을 분열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아. 자, 이제 그 부분에서 아까 이 앵커가 말씀하신 예. 거 국가기관이 대선 개입 의혹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이버 사령부도 네. 있고 가령 국가보훈처장이 무슨 뭐 연설을 냈다든가 국정원 댓글 사건도 있지만 다 제하고 나면 유출 문제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화록을 유출해다가 새누리당의 선거대책본부와 관련됐던 분들이 대국민의 연설이나 이런 걸 하면서 활용했다는 건 너 이거 어디서 났느냐. 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유출 부분이 가장 마지막에 났고 마지막에 남는 아, 건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김무성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 그리고 정문원 의원, 서상기 정보위원장 등등이 이제 고발을 돼서 조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경우 예. 아까 말씀드린 그 댓글 사건 같은 건 이미 재판부에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죠. 공소장 변경 문제가 있어서 예. 이제 이런 아 이거는 재판부에 넘어갔으니까 이걸 지켜보고 해야지 검찰 문제가 아니라 사법부 문제 아니냐라고 예. 해서 특검을 하지 말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있을 수 있으나 요거는 안 되잖아. 이 대화 유출 부분은 아직 검찰에 넘어간 그러니까. 아니 사법부에 넘어간 게 아니라 수사를 안 하고 있으니까 네. 이건 다르지 않느냐는데 네. 여기서 조금 석연치 않은 발언들이 있단 말이죠. 아, 한번 보시죠. 예. 한번 보겠습니다. 저 정문원 네. 의원 발언이나 김무성 의원 발언부터 보시죠. 예, 발언을 좀 보죠. 정문원 의원은 6월 28일 인터뷰에서 김무성, 아. 자, 이분이 통일비서관 할 때 2급 비밀이었기 때문에 이분은 비밀을 봤다. 볼 수가 있어요. 네. 자기는. 네. 그러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이렇게 습득한 비밀을 밖에다 얘기를 하면 네. 그거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년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돼 있어요. 안 되죠. 예, 그렇죠. 그런데 이 만난 자리에서 내가 아는 대로 다 구두보고를 드렸다고 그랬단 말이죠. 그렇죠. 만파를 불러일으킬 사건 아닙니까? 아, 그렇죠. 근데 최근에 이제 검찰에 가서 한 말을 보시죠. 제가 국정원에서 문제 제기를 한 부분이 언론에 나왔고 그 부분이 맞냐고 확인을 하셨기 때문에 누가? 김무성 의원이 네. 맞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많이 바뀌었네요. 이제. 그러니까 이분에 대해서는 이제 자, 저거를 공공기록물법 위반으로 볼 거냐 안 볼 거냐. 이 사실은 이 특검 문제가 나와서 지금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죄송한 표현이지만 머리가 지끈거릴 겁니다. 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데 여기 이런 말과 함께 네. 김무성 의원 발언을 보시죠. 하루 수십 건씩 올라오는 보고서 형태의 정보지 가운데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문건이 들어왔다. 이렇게 되면 정문원 의원은 나는 구두로 확인을 했던 보고했다는 파트가 있고 예. 이분은 정문원 의원한테 들은 게 아니다. 어. 찌라시 보고한 거다 얘기 아닙니까? 아, 서로와의 관계를 좀 끊는 아, 모양이 있네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김무성 의원 부분 김 의원은 그 얘기 어디서 들었어? 그 대화록 내용을. 아 나는 내 소스가 내 근거가 찌라시다. 아. 근데 정문원 의원은 당신은 그런 걸 얘기한 걸 누구한테 얘기했느냐. 2급
비밀이고 통화도 비서관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보는 건 좋은데 누구한테 말했냐고 하니까 제일 처음에는 구두복을 했다가 확인했다고 비껴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아주 이제 점점 어렵게 좀 궁색해질 거예요. 그렇겠네. 권영세 의원도 뭐 비슷한 얘기죠. 나도 저는 핵심은 이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면 검찰에서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따라서 새누리당, 민주당은 공격을 할 거 아닙니까? 예. 공격을 할 경우에 이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좋다. 특검을 받자. 아. 그러면 누가 수사를 받고 누가 당사자가 됩니까? 이분들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분들이 대선에 공을 세운 공신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섣불리 할 수도 없어요. 아. 제 말씀은. 예. 사실적인 논리와는 별개로 정치적으로는 보더라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예. 사실적으로 이분들의 주장이 옳다 그러다를 떠나서 이분들을 특검에 세우면은 대선 공신들은 지금 입장이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서투른 해명으로 자칫 사건이 악화되는 모양새를 지금 보이고 있는 형국이 돼버렸네요. 지금 상황을 보면. 예, 그래서 이건 제가 걱정할 건 아니지만 굳이 새누리당 입장에서 걱정을 해본다면 예. 아니 사전에 황우여 대표나 최경환 원내대표나 등등이 모여서 이걸 우리 규명을 하고 법률적 정치적 공방을 어떻게 하냐는 물은 뭐 각본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좀 의견 조율을 한 상태로 나왔으면 좋을 텐데 이분들에 대해서 이분들과 지도부 사이에는 어떤 그 의사소통이 있는지 또 황우여 대표나 이 윤상현 대표나 최경환 대표는 이분들하고 어떤 관계를 있는지 없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또 이분들끼리도 그렇고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국민이 보면 조금 이상하지 않느냐. 아. 법리적인 문제는 떠나서. 우리가 이제 흔히 보면 뭐 이제 정치적으로만 자꾸 보는 견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경우에 그렇다는 말씀이 실제 옳고 그런 건 모르겠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교수님 이 특검 하나를 놓고 당도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개인도 막 엉켜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특검을 했을 경우에 특검을 하면은 뭐가 많이 드러나지고 우리가 모르던 사실이 밝혀주고 뭐 그럽니까? 그런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 그동안에 우리나라에 특검이 몇 번 있었느냐? 그렇죠. 11번 있었습니다. 11번. 한 표로 한번 보시죠. 보겠습니다. 네, 특검이 지난 동안 1999년도에 조폐공사 파업 유도라는 사건을 보고 근데 여기서 특검한 검사가 누구냐는 건 의미도 없고 그러니까 몇 년도에 있었냐 이렇게 조폐공사 그 당시에 파업에 개입을 했느냐 갖고 했지만 정부 개입 없다라는 결과를 특검에서 확인을 한 거예요. 아. 온누비 사건 때는 최순영 회장 부인이 구명누비 했다. 그렇죠. 그 유명한 김태정 씨도 관련된 건 이건 시도한 걸 확인했다. 근데 이거 검찰도 다 하는 문제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했던 것이기도 하고 그렇죠. 굳이 특검 안 가도 되는 거예요. 예. 이용호 게이트 뭐 이런 정도는 아 이게 저 별로 아 특검이니까 뭐 그냥 뭐 어마어마한 뭐 사실이 나오고 검찰이 하면은 뭐 아예 말도 안 되고 이건 아니고 이 특검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정치성이 너무 많아요. 이게 남발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 또 다음 것도 보시죠. 2003년 이후에도 있는데 보면은 이렇게 추가 의혹 없다, 개입 의혹 없다, 이런 BBK가 또 이렇게 나와요. 이건 특검에서 한 거예요. 이거 만약 BBK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것도 그렇죠. 검찰이 했다면 혹시 모르겠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특검이라고 해서 만병통치가 아니기 때문에 어찌 보면 특검은 논리와 명분도 있지만 거기에 딸리는 정치적 노림수가 받으면 새누리당이 특검을 안 받으면 민주당이 내부 분열될 가능성이 제일 많다. 아이고, 제가 이 표를 보면서 갑자기 든 생각인데 이런 특검들은 대부분 다 야당들이 먼저 좀 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보면은 뭐 아니 많은 게 아니라 당연히 야당이다가 그렇게 되는 거죠. 고당은 검찰이 있는데 그 검찰 보고 하라고 그래야지. 아 여기 정상적으로 잘 앵커하시는데 다른 분들에다가 하려고 하면은 그 TV 조선 보도본부장은 좋아하겠습니까? 다른 생각과 똑같은 거죠.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저기 원조 친박으로 불리는 서청원 의원이 지금 암중 모색인가요? 뭐 그래서, 좀 관계를 하겠네요. 그래서 이제 서청원 의원 같은 분들이 이제 저희들은 이렇게 국외자로서 이런 느낌 또는 평가 또는 분석 수준이지 뭐 점쟁이도 아니고 정치의 담당자도 아니니까 해결책을 만들 능력도 없고 만들 의무도 없습니다만은
지금에 있는 종식적인 원내대표나 이런 사람들끼리는 커뮤니케이션이 우선 내부로도 잘 안 되는 것 같으니 네. 이제 참 신선의 경기에 올랐다는 7선으로 돌아온 서청원 의원 같은 분들이 예. 지금까지 해온 여야의 대치 그 방식 방정식에서 벗어나서 두루두루 해보는 건 어떤데 하니까 최근에 이제 야당 의원들도 옛날 동지들이니까 그러니까요. 민주화 때 예. 무슨 뭐 여러 의원들을 만나서 철. 서로 얘기도 해보면 네. 다른 해법이 나올지 않겠느냐 하는데 예. 결국은 좋다. 은폐 아니 외부로 유출된 의혹 다 빼고 외부로 유출된 의혹 중에서 현재 사법부에 넘어간 것도 논리가 그렇다면은 예. 사법부에 넘어가지 않은 것만이라도 해달라고 할 경우 아. 새누리당의 이 중진들이 나서서 이 해법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건이 아. 될지 안 될지는 몰라. 아. 이미 말들은 한 말들은 있는 상태고 네.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유출 문제에 관해서 어떻게 새누리당이 특검을 받거나 조율할지가 관건이 될 수가 있겠네요. 재판에까지 간 거 말고 수사가 진행 중인 것까지 지금 까지. 현재 있는 연패예요. 네, 예, 참 안타까운 알겠습니다. 일이죠. 여야가.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